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이 10시 구간에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핑퐁 두 분의 전문가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아 내가 이 종목 관심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 종목 사려고 했는데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더 그 내용을 반영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이 두 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이 톰과 제리와 같은 이 두 분의 전문가의 대결이죠. 자,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환상의 케미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또 어떤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 스피드 종목 10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 5가지 볼까요? 하이트진로,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네이버, 레이 이렇게 5가지 종목이고요. 자, 정태근 팀장 5가지 종목은요. 에코프로 BM, 두산 퓨얼셀, 태경케미칼, 농심, 휴젤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10가지 종목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두 분이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계실 텐데 이 두 분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확 풀어 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이나 아니면 문자로 보내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로 이 종목들 가운데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두 분이 더 반영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종목, 유창희 대표의 종목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하이트진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좀 오늘도 상당히 더운 날씨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제 야외 활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맥주가 땡깁니다. 네, 맥주가 땡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라 생각하고 있고 어찌됐든 이제 앵커님도 백신 맞으셨죠? 네, 맞았죠. 이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리두기 제한에서 좀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쵸. 어쨌든 7월부터 이 인원수 제한이라든지 또 식당 영업을 한 12시까지 늘릴 수 있는 이런 발언 그쵸. 이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도 많긴 하지만 약간 이런 주로 도소매 판매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만약에 영업 활동이 좀 더 완화되는 부분들이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수기 시즌 또 휴가 시즌 외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외부에서 맥주 한 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뭐 하이트진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뭐 저는 뭐 많이 올라온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신 전략 7월, 8월까지 우상향 기조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아주 심플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름 성수기다. 그리고 이제 거리 두기가 완화될 조짐이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술을 많이 드실 거다.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서 아니면 주점이나 음식점에서 술을 많이 드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하이트진로 괜찮다라는 의견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바로 공개를 해볼까요?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뭐죠? 하이트진로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저도 순서를 약간 바꿔가지고 순서를 바꿔요? 네, 여름 수혜주 태경케미칼 태경케미칼이요? 네, 하고 또 교촌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태경만 말씀을 드릴게요. 태경케미칼을 네. 그러면은 조금 순서를 바꿔서 처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맥주를 시원하게 보관하려면 드라이아이스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태경케미칼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어쨌든 그 코로나에서 일상 상당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선 배송이라든지 새벽 배송 이런 부분을 통해서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 같은 그 회사들의 매출이라든지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이 새벽 배송이 앞으로도 계속 경쟁이 가열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게 되면서 음식물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드라이아이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증가를 할 것 같아서 하이트진로뿐만 아니라 태경케미칼도 여름 수혜주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 드라이아이스 가격이 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키로당 261원이기 때문에 뭐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매출 그리고 영업이 개선도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드라이아이스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드라이아이스를 만드는 원재료 가격은 계속해서 정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어났던 마진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1분기에 좀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후에 또 아시겠지만은 또 2분기, 3분기 여름 수혜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백신 보관도 어쨌든 차게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냉장 보관하려면은 드라이 아이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드라이 아이스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일단 여름 수혜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트 진로가 나왔기 때문에 항상 여름 또 치맥이잖아요. 야외에서 치맥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름 수혜주가 저는 커피하고 치킨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은 하림 이런 거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촌 F&B가 상장이 됐기 때문에 교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이델리 모회사인 모회사도 지금 할리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 관련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경 케미칼 첫 번째 종목 정태경 팀장님도 여름 수혜주로 맞불을 넣으셨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이 하이트 진로를 가지고 오셔서 태경 케미칼로 급 변경. 태경 케미칼 얘기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태경 케미칼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종목 소개 처음 해드리고 있는 중에 중국 시장 쪽, 중국 쪽에 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일단은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 볼까요? 0.87% 오늘 좋게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3,587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요. 반면에 홍콩 항셍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0.1% 정도 하락하면서 28,609포인트 선에서 출발한 상황.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 중국 상해지수, 홍콩 항셍지수는 엇갈려서 항상 출발하는 양상, 패턴을 늘 보이고 있다라는 거. 오늘도 이제는 또 반대였습니다. 중국 쪽이 상승하고 홍콩 쪽이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상황이 이어졌고요. 자, 우리 시장은 여전히 3,274포인트 선에서 일단은 3,270포인트 선에서 코스피가 유지되고 있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 선을 아직까지는 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998.99포인트, 오늘 과연 1,000포인트 다시 재돌파할 수 있을지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이어가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갈까요? 네, 뭐 SK하이닉스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FOMC 결과가 나올 텐데 네. 저는 뭐 FOMC가 뭐 특별하게 뭐 이상한 발언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난주에 PPI 지수 발표를 보신 것처럼 지금 지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시장은 간다. 고점 계속 경신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기존의 성장주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2분기 실적 모멘텀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은 4월, 5월 달에 반영이 되었고 6월은 그것을 마무리 짓고 7, 8월로 계속 성장세를 좀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뭐 경기 회복이라는 이런 이슈들 그런 것들이 IT 기업을 좀 이끌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저는 뭐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기업이 하락한 게 쇼티지 현상 때문에 완성 제품이 생산이 둔화되고 그것이 다시 반도체 수요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었는데 네네. 저는 이런 것은 하반기로 갈수록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황 회복세가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반영된다라면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그 상승 추세 전환하려고 하는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조금 주목해서 이번 주 좀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자, 오늘 FOMC 회의 결과가 이제는 나오고 오늘 밤이겠죠.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나올 텐데 자, 이것에 뭐 특별한 뭐 움직임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성장주를 봐야 된다. 그 중에서 SK 하이닉스를 픽해 주셨으니까요. 잘 함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저는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네, 원래 저 삼성 SDI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 SDI가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 진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출. 그래서 합작 법인을 통해서 이제 미국 진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합작 법인을 통해서 미국 진출을 하게 되면서 배터리 부분에서 상당히 특징적인 변화가 좀 생긴 게, 최근에 그 양극재 니켈 함량을 88%까지 끌어올린 젠5라는 배터리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500kg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600kg는 제가 볼 땐 처음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하이 니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리튬이온, 리튬
배터리가 계속 지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제 관건은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 안전성과 주행거리인데, 이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하이니켈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니켈 함량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리튬 이온을 더 많이 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리튬 이온을 더 많이 품게 되면은 주행거리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이니켈 경쟁이 최근에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하이니켈 배터리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 하이니켈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공급처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삼성 SDI가 국내 회사와 합작 범위를 처음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삼성 SDI 합작 범위는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에코프로 EM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공장을 이제 착공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장이 건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NCA 양극재 공급량이 3만 톤에서 6만 톤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이 양을 다 공급하고더라도 시장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양극재 시장에서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에코프로 BM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BM을 함께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삼성 SDI의 미국 진출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네. 에코프로 BM을 두 번째로 소개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뭐죠? 네, SK이노베이션을 좀 선정해 봤는데, 뭐, 지금 뉴욕이 지금 뭐 뻥 뚫렸다고 하죠. 그만큼 네, 그 활동,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은 다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봉쇄로 가고 있지만, 어찌됐든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외부 활동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차량, 이동 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유가 휘발유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유가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정유주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정제 마진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달러 초반인데 이게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배터리 사업 부분 SK 이노베이션은 뭐 배터리 사업 부분이 앞으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 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저평가되었다는 부분들 좀 주목해 보신다라면 전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매세가 유입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충분히 이제는 뭐 불확실성 다 해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배터리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대장주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유가 상승의 어떤 수혜를 톡톡히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을 잘 살펴보자. 최근에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정제 마진도 개선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뭐 SK 이노베이션 항상 2차 전지 관련된 이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것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시너지가 있다. SK 이노베이션을 유창희 대표님이 소개를 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을 또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네. 다음 세 번째 종목은 두산 퓨얼셀이죠? 네. 두산 퓨얼셀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자유님이 네. 유일하게 10가지 종목 중에 오늘 나왔던 것 중에 두산 퓨얼셀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네. 자유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요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당연히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 배터리와 비슷한 연료전지 배터리 네. 말씀드릴 건데 네. 일단 어쨌든 앞으로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수소 인프라를 확대 나간다. 전기차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자동차 제한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에 대한 확장, 영역에 대한 확장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이제 주가 조정에서 많이 거쳤어요.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정책 테마로 인해서 일단 이제 우상향할 그런 흐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을 보시면 되냐면 민간 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현대차, SK, 포스코, 효성에서 수소기업 협의체 설립을 논의를 했습니다. 현대차에서 수소차를 만들고 그리고 효성이란지 SK 쪽에서 인프라를 만들고 그리고 포스코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합작법을 만들 건데 이 민간에서 주도를 하게 되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수소 충전소라든지 그리고 수소 인프라 같은 부분이 갇혀 나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관련 종목들은 분명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쪽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2022년도에 수소법 대형 건물 연료전지 의무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 태양광 그 발전하고 난 다음에 전지에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수소도 수소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이런 발전을 통해서 연료전지에 충전을 하게 되면서 이 연료전지 보급량을 2040년까지 8기가와트까지 달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정책 수혜는 앞으로 진행이 되는데 단순 정부정책이 아니라 인프라 구축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시청자분 뭐 자유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런 이슈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소개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6개 정도 소개해드렸는데 잘 들어보시고 내가 이 종목 궁금하다, 시간 부족해서 소개를 못 들었다,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은 참여해주시면서 시청해주세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뭐 요즘은 카카오 난리가 나고 그쵸. 있는데 뭐 네이버도 저는 뭐 못지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플랫폼 사업 부분은 솔직히 저는 카카오 상당히 좋게 보고 있지만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의 압도적인 어떤 그쵸. 카카오를 바탕으로 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네이버는 아시다시피 뭐 신흥국 시장 일본 이 라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태국 같은 경우 거의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몇 년, 1, 2년 전만 해도 7, 80%가 라인을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쵸.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런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의 어떤 성장 우위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은 아시다시피 네이버가 1위입니다. 카카오가 뒤늦게 이것을 좀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카카오를 검색해서, 그러니까 다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간편결제는 네이버, 엠페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이러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의 관심도는 네이버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SK하이닉스도 언급해드렸지만 카카오 간다는 얘기는 네이버도 못 갈 거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네. 네이버 모두 윈윈하는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후발주자 성격으로 네이버 주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은 네이버였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SK하이닉스도 그랬고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갖자라는 취지에서 네이버까지 함께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다음 정태현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아까 자유님이 두산 퓨얼셀 네. 질문 주셨다고 하는데 유튜브 댓글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어요. 좋았다라고 표시를 해주셔가지고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소개를 네. 해주셔. 정태현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은 네, 뭐죠? 네 번째 종목 농심입니다. 농심이요? 네. 농심을 포함한 음식료 섹터가 좀 많이 쉬었습니다. 작년 그렇죠. 초반에 코로나로 인해서 라면 수요 증가 이런 이슈로 인해서 농심 7월달에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섰다가 거의 1년째 쉬었는데 이제 조금 꿈틀꿈틀하게 되면서 이제 우상향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뭐 풀무원이라든지 그 음식료 업체들이 현재 최근에 제품 가격을 현재 인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원가 소맥이라는 이런 그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좀 계속해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풀무원뿐만 아니라 뭐 가공식품이라든지 음식료 업체들 전반적으로 이 제품 가격 인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 아시겠지만은 그 음식료 제품들 중에서 가격이 제일 싼 게 라면이거든요. 라면 제일 싼데 라면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정말 물가가 감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뭐 소맥이라든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라면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라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농심 같은 경우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발면이 이렇게 많이 팔린지 처음 알았습니다. 농심 사발면, 뭐 김치 사발면 이게 상당히 많이 팔린다 그런데 캠핑족들이 이 사발면을 상당히 많이 산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놀러가도 봉지라면을 먹었지 컵라면 잘 안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사발면이 이렇게 많이 팔린지 몰랐는데 다시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뭐 최근에 50억 개가 팔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최근에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한 이런 수혜도 컨택트 수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 시 최근에 지금 현재 상승 이후에 네. 조금 눌림목이 있는데 월선 이격조정 마무리될 때 한번 추정 매수 그러니까. 추적 매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농심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농심의 주가가 이제 약간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조짐이 나올 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레이를 선정했습니다. 레이요? 네, 기아차 레이가 아니라 치과 영상 의료 서비스를 하는 레이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치과 치료 환자 수가 많이 줄었었죠. 물론 그쵸. 모든 병원의 환자 수가 줄긴 했지만 구강 치료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코로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환자 수가 많이 줄었던 것들이 작년 하반기서부터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한 1년 만에 치과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만큼 그 이러한 그 치과 치료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임플란트의 수요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중장년층, 노인층의 그쵸. 임플란트 수요가 이연됐던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영이 되면서 늘어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국에서의 임플란트 시장의 수요는 계속해서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유럽, 뭐 북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레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임플란트 업체 중에서 약간 후발주자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영상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뒤늦게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뭐 기계 교체라든지 이런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된다라면 레이의 매출도 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서 지켜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이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임플란트의 수요가 이제 또 다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 늘어날 것이다. 최근에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러면서 이런 의미에서 레이까지 유창희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정태근 팀장님과 또 이야기를 네. 마지막 종목을 확인해봐야 될 텐데 네. 아까 농심을 소개해주셔가지고 유튜브에 네. 댓글이 지금 막 김치 사발면 너무 맛있어요. 너구리 좋아해요. 육개장 좋아해요. 라는 식의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아침부터 식품주, 저희가 아까 이슈 다룰 때도 식품주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배가 엄청 고파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그러게요. 진짜 사발면 많이 드시는가 봐요. 네. 그래서 마지막 종목은 휴젤인데. 휴젤이요? 네, 일단 의료기기, 치과 말씀해주 최근에 저희 어머니도 지금 치과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치과 의료기기, 저는 미용 의료기기. 미용도. 네, 제가 2주 전인가 그 CNC 인터내셔널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피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 수요뿐만 아니라 이제 피부 미용이라는 이런 부분에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저도 얼굴에 그 피부가 좀 약했고 트러블이 좀 많이 발생되는데 여성분들도 피부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민하시구나. 부분들을 보게 되면 네, 예민합니다. 그래서 1분기 쪽 보게 되면 국내라든지 중국 쪽에 보톡스라든지 필러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여성들의 피부에 대한 관심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부 미용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작년에 조금 쉬었기 때문에 올해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도 한번 그 살펴보게 되면 이 중국 쪽이라든지 한국 쪽에 이 보톡스라든지 필러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시고요. 그래서 춘천에 신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서 이제 또 해외 진출국을 31개국에서 53개국을 늘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해외로 이제 발을 넓혀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휴젤의 발목을 잡았던 이슈는 저는 개인적으로 200% 무상증자, 작년 7월 달에 무상증자를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나왔습니다. 23만 원 돌파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23만 원을 돌파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이슈도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딱 맞춰서 휴젤까지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두산 퓨얼셀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두산 퓨얼셀을 4만 6천 원에 비중을 5% 정도 담고 계신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두산 퓨얼셀 요 아까 정태현 팀장님이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요거 대응 방법만 간단하게 전해주시고 마무리해볼까요? 4만 6천 원에 5%면은 비중도 많지 않고 충분히 인내 가능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21선과 이격 조정이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상승이 나올 때 비중을 좀 더 실어가지고 한번 수익을 확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상담까지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유창희 대표님은 성장주 쪽을 좀 많이 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네. 주셨고, 여기에 또 이제 정태근 팀장님도 맞대응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자꾸 엮어가지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좋은 종목 두 분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좋은 종목 다섯 개씩 꼭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